여기서 지금 캐모마일이 여기가 다 났는데 아깝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어. 여기 이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쪽을 좀 하려고. 이거 자르고 싶어요. 너무 커서. 찔러. 엉겅퀴. 포도블록을 만들어 볼 참인데 쉽지 않습니다. 모양을 지금 이렇게 가요.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. 아니, 조금 더 붙여요. 이렇게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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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이렇게. 당신의 의견에 이렇게 따르겠습니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얘를 좀 얘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. 생각이. 한 장. 여기만 할까? 이 반절짜리네. 그러니까. 깨졌지. 반절짜리가 아니라. 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. 오케이. 아, 오늘 너무 이거 일을 잘하는데. 이 정도 다른 데 가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압니까? 그래요? 괜찮다. 잘 모르겠네. 안 되지? 아, 좀 이것이 안타까워서 빼요, 그랬는데. 빼요. 그럼 이거 빼요. 네? 여기 빼요. 안타까워서 빼요. 그랬는데. 자. 수월하게 여기 빼고 얘도 어쩔 수 없어. 운명이야. 여기를 조금 흙을 채워봐봐요. 그럼 반대도 여기만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봐봐요. 이렇게 아 역시 역시 당신이야. 뭐 12년 동안 함께 갖고 오다 보니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. 이 색깔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또 예쁘네. 그렇죠. 둥그렇게? 그게 좋겠어? 그래야지. 일로 내려가? 일단 내려가. 내려도 가고 다녀. 옆고. 삼거리를 여기서 T자로. 만들자 그 말이에요. T자로 가요. 오케이. 아버님 항상 어머니께 물어보고 하시네요. 아, 맨날 물어보죠. 나중에 또 싫다고 하면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그런 다시 의미에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서로가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. 여기에서 최선은 둘이 좋은 것이 최선이야. 그렇죠. 예, 정답은 없어요. 둘이 좋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. 다른 사람 어디 교과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어떻습니까? 지금처럼 됐어요? 차근차근 천천히 맞춰가면 된답니다. 여기까지만 보이는 길만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모퉁이 이렇게 심는 건 아니 촉촉하니 이 길에 어울리는 꽃이 생각났습니다. 미리 씨를 뿌려서 여기다 채송화 모종을 여기다 지금 해놓은 거예요. 종숙 씨 발걸음이 무척 설레 보이는데요. 아이미님이 새로운 올해 프로젝트네. 올해는 뭘 심을까? 올해는 이거를 여기다 심을까? 저기다 심을까? 그런 상상, 그런 것도 재밌어요. 종숙 씨는 꽃을 심을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. 길로 물을 주면 길도 깨끗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옆에도 물이 가잖아요. 그런데 벽돌이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는 끝. 근데 이제 제가 그 손수했습니다. 여기 있는 재료들을 이제 재료상에서 사다가 또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집을 좀 손을 봤어요. 방을 리모델링 했어요. 방 두 칸을. 일한 것은 실제로 한 3개월 했어요. 근데 준비하고 뭐하고 또 찾아보고 나름대로 머리로 설계도 해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이 마무리된 것이 그때까지가 한 11개월 된 것 같아요. 집을 허물고
꽃으로 채울까 생각도 했었지만 옛스러움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집이 왠지 좋았습니다. 먹읍시다. 새우도 넣고. 어때? 한 입 딱 맞는데? 마늘 옆집 할머니가 그 준 거. 이게 옆집 할머니가 준 거야? 오징어가 없어서. 맛있지? 당신은 요리 솜씨가 좋아. 그 옛날부터 알잖아.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. 그날 오후 반가운 봄비가 찾아왔습니다. 비를 핑계 삼아 게으름 좀 피울 생각입니다. 오늘 비가 와서 딱이다. 뭐야? 영감님 발언을 하네. 나 영감이야. 그래.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차 마시기 딱이야. 자스민. 향이 좋다. 그 모과나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 나무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아. 아니?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푹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거야. 우리 정원의 가드라인 우리가 보이는 것까지가 그런 느낌이지. 그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 같아. 바쁘게 사느라 몰랐던 주변의 아름다움이 쉬엄쉬엄 살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에 있으면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. 넉넉해지기도 하고. 넉넉해지고 꽃, 정원, 전원 또는 뭐 자연 이런 생활을 아파트에서는 거의 못 하죠. 아들을 가야 했지. 나들이를 가도 눈으로만 뭐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그런 정도지. 이제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의 그 생활이고 이 자체가 내 그 어떤 삶을 이루고 있다? 삶 뭐 한 영역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